네, 안녕하십니까. 양사장입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논스톱 야구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특집입니다. 이 영상은 편집 없이 30분 동안 제가 쉴 새 없이 떠들고 30분이 지나면 바로 영상이 끝납니다. 첫 번째 주제는 2023 KBO 리그 프리뷰입니다. 10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5강 후보로 5팀, 정말 어제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SSG, LG, KT, 키움, 나머지 한 팀, 왠지 잿빌입니다. NC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5팀을 정해보겠고요. 그러면 5강 후보부터 쭉 한 팀씩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5강 후보 첫 번째 팀은 SSG 랜더스입니다. SSG 같은 경우에는 뭐 디펜딩 챔피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압도적으로 또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한 번도 1위를 빼앗기지 않고 정규 시즌 그리고 한국 시리즈 가서도 이 압도적인 힘을 보여줬습니다. 이 SSG 랜더스가 결국에는 버티고 버텨서, 특히나 이 마무리 쪽에 투수 쪽에 힘을 거두는 데는 역시 이태양과 노경은의 역할이 컸는데, 그래서 이제 시즌을 다시 올 시즌 프리뷰로 돌아오면은 추신수 선수는 재계약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라가레스가 에레디아로 바뀌었고 폰트가 미국 무대로 다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리만드도 재계약을 안 하면서 외국인 투수 맥카티와 로메로가 왔죠. 이 선수들이 물음표인 게 어쨌든 지난해만큼 압도적인 전력이다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폰트와 모리만도 다 잘 해줬으니까. 그리고 이제 라인업에는 최지훈, 뭐 추신수, 한유성, 외야 지명타자를 보면은 여기에 뭐 에레디아가 들어가겠고요. 또 내야에는 전희산 선수를 이제 1루수로 쓰지 않을까. 전희산, 최주환, 박성환, 최정, 그리고 이제 포수에는 이재원과 김민식이 있고, 투수 쪽에는 뭐 외국인 둘에 이제 김광현, 또 박종훈, 뭐 문승원 이런 선수들 비롯해서 선발로 뭐 지난해 좋은 모습을 보였던 노경원 선수가 또 선발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불펜 쪽에도 뭐 김태형을 비롯해서 뭐 서진용 선수도 있었고, 또 이제 김태훈 선수도 어쨌든 있고, 뭐 트레이드를 통해 뭐 정성곤 선수도 있고, 베테랑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고효준 선수도 건재하기 때문에 요 선수들을 좀 필두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박민호 선수 이런 선수를 비롯해서 결국에는 뭐 투타에서 좀 새 얼굴들이 좀 나와야죠. 뭐 전희산 선수를 비롯해서 지난해 잠깐 좋은 모습을 보였던 뭐 서동민 선수라든지 뭐 불펜 쪽에서 젊은 선수들이 좀 나와야죠. 그리고 이제 SSG에서 가장 기대하는 유망주는 오원석 선수입니다. 오원석 선수가 이제는 뭐 아시안게임 멤버를 바라볼 수 있는 정도로 또 한 단계 성장을 해줘야, 김광현 선수가 계속해서 전성기 기량을 유지할 때 오원석이라는 선발이 좀 커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SSG는 역시 강력한 우승후보 중 한 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건 외국인 선수가 다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불펜 쪽에 좀 혼란, 이쪽에서 좀 젊은 선수들이 성장을 해줘야 지난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공식적으로 이제 준우승팀 키움이어로즈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보강을 잘했어요. 윈나우를 했습니다. 이영종 선수를 영입했고 원종현 선수를 또 영입을 했고, 외국인 투수도 요키시는 잘 잡았고 후라도가 왔습니다. 후라도가 오고 또 외국인 타자는 러셀과 다시 한번 손을 잡았는데, 이 러셀의 영입은 기량만 좀 올라와 준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키움이어로즈가 단기전에서 SSG에게 패퇴를 했던 게 유격수 쪽에서 자꾸 실책이 나오면서, 또 고척이 또 수비하기 어려운 구장이니까 이 러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때 왔을 때랑은 좀 다르다. 사실 그때도 기량 면에서는 좋았습니다만 결국에는 한국 적응에 실패를 했다고 봐요. 내야 한 자리를 외국인 선수로 지우고 간 건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라 생각이 됩니다. 뭐 코너에는 송성문 선수가 들어오고 1루에는 김태진 선수가 주전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내야가 구성이 되겠고요. 포수는 이제 이지영 선수가 건재한데, 이지영 선수가 또 WBC에 나가잖아요. 여기에 이제 신인인 뭐 김동원 선수라든지 백업 쪽에서는 많은 경기에 또 키움의 지분을 또 차지하고 있는 김재현 선수라든지 주효상 선수가 떠났지만 아직까지도 뭐 포수는 뭐 긁어볼 선수들이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고, 이 외야 쪽에서는 이용규 혹은 김준환 그리고 이정우, 이영종까지 아마 주전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정우 선수의 또 라스트 댄스 주장으로 하는 시즌이니까 이정우 선수에 대해서는 뭐 딱히 뭐 지난해 푸이그처럼 이정우 뒤에서 좀 활약을 해줄 장타자가 키움에 좀 나와주면은 이정우 선수와 함께 또 타선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투수 쪽에서는 이제 한현희 그리고 정찬원도 이제 사실상 떠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발진에 좀 젊은 선수들이 좀 나와야죠.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될 만한 선수 역시 장재영 선수입니다. 선발진에 조금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후라도 선수, 요키시 선수가 원투펀치를 맡을 것으로 보이고 뭐 안우진, 최원태 여기까지는 뭐 아주 확정적이죠. 그러나 이제 5선발로 김동혁 선수라든지 김선기 선수도 있지만 역시 장재영 선수가 5선발 퍼즐을 맞춰준다면 안우진 선수의 어떤 커리어 초반처럼 장재영 선수가 뭐 한 달 동안 로테이션 하다가 한번 퓨처스 내려갔다 와서 쉬고 이런 모습처럼 해준다면 5선발에 키움이 워낙 또 지난해 투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발 짧게 가고 불펜의 힘으로 좀 막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종현 선수를 영입했다고 보거든요. 지난 시즌에 뭐 조상우 없이도 불펜이 잘 굴러갔지만 고비 때마다 불펜이 좀 역전패를 당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원종현을 영입을 했고 마무리인 김재웅 선수가 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고 이승호 선수도 있습니다. 불펜 쪽을 좀 더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원종현 선수가 어떤 역할을 보여줄지가 좀 기대가 되고 특히나 이제 김재웅 선수가 아시안게임에 나가게 되면은 원종현 선수가 또 마무리 역할까지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한번 원종현 선수를 데려온 이유가 생기지 않았나 키움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전력을 가지고 있고 지난해보다 업그레이드 됐는데 역시 문제는 러셀이 망하면 키움의 플랜이 틀어질 수 있다. 그러나 5강은 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LG 트윈스 보겠습니다. 네, 제가 20년 넘게 응원해온 팀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일단은 외야 쪽에서 너무 선수들이 많은데 그 선수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난해도 보셨잖아요. 뭐 홍창기 다치고 또 문성주도 다치고 박혜민 부진하는 시기도 있었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재원이 나와줘야 됐고 문성주가 나와줘야 됐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외야 쪽에서 뭐 김현수, 오스틴 딘, 홍창기, 박혜민 4명의 선수를 지명타자까지 돌리는 거는 있습니다만 문성주가 해야 될 부분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난 시즌처럼 준비를 이 5명의 선수가 4명의 포지션 자리를 맡기 위해서는 다 잘해야 되고요. 1루로 전향한 이재원 선수 색다릅니다. 이재원 선수의 기회가 어느 정도 갈지 만약에 안 되면 또 송찬희 선수가 들어올 수 있고 오스틴 딘이 1루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그림까지 대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재원 선수도 좀 편하게 많이 좀 쳐줬으면 좋겠다 싶고 2루 자리가 항상 고민입니다. 서건창 선수가 주전인데 이제 서건창이 안 되면 또 김민성 선수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모습 지난해 가을부터는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서건창 선수와 김민성 선수 안 되면 또 송찬희 선수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 같고요. 또 유격수 자리에서는 오지환 선수가 역시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골든글러브까지 탔는데 장기 계약에도 성공을 했고 이 선수의 백업이 문제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건강하게 잘 버텨주고 또 유격수로 나서면서 2루 쪽에 안 좋을 때 2루로도 나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손흥민 선수도 올 시즌에 좀 더 쓰임새가 높아질 것 같고요. 많아질 것 같고 3루 쪽은 내야 중에서는 가장 걱정이 없다. 문보경의 또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문보경 선수가 지난해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올 시즌은 그를 넘어선 더 좋은 시즌을 보여주길 바라고 문보경이 안 될 땐 또 김민성이라는 백업 3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수에는 박동원 선수가 새로 왔죠. 박동원과 함께 허도환 선수도 지난해보다는 박동원 선수는 유강남 선수보다 체력관리가 더 필요한 포수거든요. 그래서 허도환 선수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수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은 선발이 여전히 고민이긴 합니다만 켈리와 플러코 다 재계약을 했고 또 이 김윤식 선수가 어쨌든 간에 새롭게 후반기부터 고정선발로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 세 선수 아주 단단한 1-2-3 펀치가 만들어졌고 또 왼손 선발에 대한 고민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됐습니다. 4선발부터가 문제인데요. 이민호 선수에게 먼저 기회가 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난해처럼 기복 심한 모습 염경엽 감독은 안 봐줍니다. 그래서 이민호와 그리고 5선발에 뭐 손주영 선수 그리고 이상영 선수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6월 이후에는 그 전까지는 뭐 이지강 선수라든지 김영준 선수라든지 강효종 선수라든지 또 조원태 선수가 있고요. 이런 선수들이 또 꾸준히 경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불펜 쪽은 뭐 철옹성 불펜에 이제 김유영 선수가 선발로 어쨌든 준비를 하다가 또 안 되면 결국에는 불펜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롱렐리프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선수니까 이우찬 선수와 함께 또 불펜의 핵심 한 축을 담당해줄 것으로 보이고 또 윤호솔, 이정용, 김진성 이렇게 우완 이 정통파 불펜 투수 이 3인방에 또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이드에는
정우영 선수가 있고 또 박명근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든지 호시탐탐 올라올 수 있는 백승현이라든지 또 최동환이라든지 또 이상규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불펜은 상당히 두껍다. 이 중에서 뭐 부진한 선수가 있어도 바로 채워줄 수 있다. 또 백전노장 송은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왼손 쪽에서는 뭐 김대우 선수가 나가긴 했습니다만 진해수, 최성훈, 건재하고 또 퓨처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김주환 선수도 선발로 준비하다가 언제든지 또 불펜으로 돌아서서 활약을 해줄 수가 있고 또 성동현 선수도 있고 김대현 선수도 오기 때문에 아주 뭐 불펜 쪽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파이널 보스 끝판대장 고우돌이 새신랑 고우석 선수가 지키는 또 뒷문도 지난 시즌만큼만 해준다면 당연히 든든한 모습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팀을 5강 후보에 안 넣는다는 건 좀 웃기고 최소 5강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팀은 KT 위즈 한번 보겠습니다. KT 위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전력이 좀 악화된 부분이 있어요. 주전 유격수인 심우준 선수가 군대를 간다는 건데 김상수 선수와 신봉기 선수 FA 뭐 한 명은 데려왔고 한 명은 재계약을 맺었지만 두 선수가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장준원 선수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돌아오면 분명히 좋은 옵션. 다만 이제 이 키스톤 콤비 파트너인 2루 자리가 조금 박경수 선수가 심하게 노쇠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그래도 오윤석 선수 정도만 해준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 또 내야 쪽에서는 또 류현인 선수가 합류를 했죠. 류현인 선수는 백업으로 봤을 때는 수비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황재균 선수가 또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3루 자리에도 역시 황재균 선수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뭐 나이가 좀 더 차면은 1루 쪽으로 가야 합니다만 아직까지 이 선수는 3루수로 보여줘야 될 부분이 더 있고요. 또 백업으로는 역시 이 신봉기 선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황재균과 신봉기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3루를 맡아줘야 되고 포수 쪽은 장성우, 김준태 두 명의 포수 누가 나와도 상당히 위협적인 이 포지션이라 볼 수가 있겠고 1루에는 박병호와 강백호가 지명타자 1루수를 번갈아가면서 볼 것으로 보이는데 외야 쪽에서는 역시 조용호, 스텝업을한 조용호와 또 배정대, 알포드 이 배정대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많은 경기를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고 중견수로 소화를 한다는 거고 또 알포드와는 재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조용호 선수 쪽에서 뭐 김민혁 선수라든지 또 송민섭 선수라든지 이렇게 외야 쪽에서 또 해줄 수 있는 백업 자원들이 조용호 선수가 뭐 체력적으로 좀 붙이거나 지난해 잔부상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메꿔준다면 KT도 무난하게 5강 후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수 쪽을 보면은 엄상백 선수의 성장이 반갑고 이름이 참 독특해요. 슐서라는 선수가 왔습니다. 슐서와 또 기존에 있던 이 벤자민, 웨스 벤자민까지 원투펀치를 이룰 것으로 보이고 또 고영표 선수가 건재하고 5선발 쪽에 역시 이 엄상백 선수가 들어온다면 고영표와 소형준이 지키는 마운드는 상당히 강력하다. 이렇게 5선발까지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롱릴리프로 정말 마당쇠 역할을 지난해 잘해준 김민수 선수가 있고 또 임시선발로 5선발 경쟁을 엄상백과 선의의 경쟁을 이어나갈 배재성 선수도 있고요. 주건 선수가 불펜에서 이 선수는 참 많이 던지는데도 안 다칩니다. 타고난 주건이 있고 또 심재민 선수가 있고 왼쪽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쪽에서는 김재윤 선수가 조금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특히나 LG전에 많은 불론을 했기 때문에 이 김재윤 선수가 안 되면 마무리 쪽에서 뭐 김민수를 마무리로 놓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박영현 선수라는 또 젊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KT가 걱정거리는 투수 쪽의 뎁스지만 이강철이라는 감독이 주는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KT도 5강 후보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5강 팀으로 본 거는 NC라고 봅니다. NC가 뭐 양의지가 나가서 좀 힘들다 루친스키 나가서 힘들다 하긴 하지만 외국인 선수는 어쨌든 에릭 패디라는 선수가 메이저리그 경험이 좀 뛰어난 선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어떤 선수가 올지 모르겠는데
그 선수가 버텨주는 데다가 여전히 뭐 구창모, 송명기, 신민혁, 10승을 다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들의 이재학 선수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발 쪽에는 어느 정도 자원들은 있고 또 불펜 쪽이 의외로 탄탄하거든요. 배재환 선수가 돌아오고 지난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인 뭐 임정호, 하준영 그리고 이용찬 선수 마무리로 또 건재하고 또 한재승이라는 또 젊은 자원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또 거의 포기를 하다가 150km를 던지면서 NC불펜의 새로운 에이스가 되는 또 김시훈 선수가 있고 원종현 선수가 나가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뭐 신인인 신영우 선수라든지 또 전설의 포켓몬 이제 구창모는 건강하게 돌아왔고 이 선수만 남았습니다. 정구범 선수까지 함께 한다면 아마 NC 강력한 다크호스가 될 것으로 보이고 뭐 타선이야 이명기, 권희동을 내보내도 또 외야 쪽에서는 손아섭, 박건우, 제이슨 마틴으로 어쨌든 뎁스가 오히려 좀 불필요하게 많았던 게 저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또 한석현이라는 백업 멤버도 영입이 됐고 또 지명타자나 1루수 쪽에는 역시 뭐 박성민이 들어가 줘야겠죠. 네, 박성민과 오영수, 뭐 크게 칠 수 있는 윤영준 이런 타자들이 좀 경쟁을 해줘야 되고 3루 쪽에서 뭐 박성민에게 기회를 먼저 주고 싶다지만 역시 서우철 선수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준다면 박준영 선수가 나갔지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키스톤 콤비가 대단하죠. 김주원 선수는 지난해 정말 펀치력 쪽에서 또 수비 쪽에서 가능성을 보였고 또 박민우 선수가 있고 이제 내야 쪽에서는 젊은 선수들만 어느 정도 성장을 해준다면 의외의 다크호스가 될 수가 있다. 대신에 이제 오히려 이 팀은 핵심 선수들이 잘해줘야 돼요. 박건우, 손아섭을 비롯해서 박민우 그리고 안방마님 자리를 책임지는 박세혁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올 시즌에 5강 다크호스 NC를 뽑아보도록 하겠고 이제 5강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팀들은 제가 생각하는 좀 임팩트 있는 문제점 위주로 말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산배였습니다. 두산은 역시 저는 가장 큰 약점은 이승엽 감독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혹사를 하던 김태형 감독이 나가고 새로운 감독이 왔는데 불펜 쪽에 홍건희, 정철원 말고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없어요. 이승진 선수도 혹사 후유증에 좀 시달렸고 박치국도 마찬가지고 또 윤명준 선수는 아예 방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새로운 선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배영수 코치도 팀을 떠났기 때문에 새로운 코칭 스태프가 해야 될 일이 좀 막중하죠. 아마 골치 아플 것이라 보고 또 이영화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없는 선수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칸타라가 돌아오기도 했습니다만 알칸타라 타일 또 곽빈이랑 최원준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5선발 자리에 이 들어와야 되는 선수가 이제 뭐 이병헌이라든지 최승용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이 두 선수의 경쟁에서 밀린 선수는 왼손 불펜 쪽으로도 가야 됩니다. 장원준 하나 가지고는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산은 투수 쪽에서 좀 더 일으켜야 될 부분이 시간이 좀 필요하다. 다만 이제 야수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은 양의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양의지가 주는 임팩트가 엄청난데 그 전에 양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양의지의 백업으로는 장승현이 필요하고 내야 쪽에서는 양석환, 뭐 2루에는 강승우, 그 유격수에는 박계범이나 뭐 안재석, 그리고 이제 박준영 선수까지 돌아오게 되면은 맡을 수가 있겠고 3루에는 허경민이 건재한데 결국에는 여기서도 김민혁이라는 자원이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고 또 외야나 지명타자는 김재환 선수가 이제 슬슬 지명타자 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또 김인태가 꾸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김인태도 지난해 부상 때문에 또 능력은 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정수민 선수는 FA 계약을 맺었는데 이후에 점점 타격 성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반등을 해야 되고 또 호세 로아스, 페르난데스를 버리고 이제 로아스를 데려왔는데 로아스가 우익수를 좀 맡아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아스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하고 또 이제 지난 시즌 임팩트가 조금 있었던 송승환 선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지 사실은 두산은 성적보다도 이렇게 젊은 선수를 한번 끌어올려서 2024년에 도전하는 팀이 되어야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2023년에는 제가 5강으로 예상을 하진 않았지만 기존의 5강 후보들을 좀 위협하는 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난해처럼 뭐 9위까지 떨어지는 팀은 저는 아닐 거라 봅니다. 두산만의 또 저력이 있기 때문에 5강 후보로 봐도 무방해요. NC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은 이제 롯데입니다. 롯데가 화끈하게 보강을 했어요. 일단 투수 쪽에서는 이 베테랑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윤명준, 뭐 김상수, 신정락 이렇게 뭐 차우찬 긁어볼 수 있는 선수들은 다 데려와서 투수도
뎁스를 좀 두껍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기존에 김도규, 구승민, 최준용, 김원중, 여기에 또 문경찬, 나원탁, 나균안 이런 선수들이 불펜 쪽에 좀 있어요. 선발 쪽에서는 두 명의 외국인 투수 반즈스트레일리 재계약한 거 아주 좋고요. 또 한현희를 데려왔는데 박세웅, 한현희 그리고 이제 뭐 서준원이라든지 여기에 뭐 김진욱이라든지 또 기존의 5선발이었던 이인복 선수까지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요 선수들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한현희도 물음표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해 나균안처럼 선발 불펜 왔다 갔다 혹사 좀 위험할 정도로 이 정도까지 가지 말고 확실한 분업이 필요합니다. 좋은 자원을 데려왔으면 그 자원들을 좀 분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롯데의 아킬레스건은 역시 이 야수 쪽에서의 뎁스가 좀 깊지 않다는 점인데 특히나 이제 트레이드를 통해 데려온 지시환, 이학주가 다 주전으로 자리 잡는데 실패를 하면서 유강남 노진혁이라는 FA를 포수와 유격수에 영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3루 쪽에서는 한동희 선수가 있고 1루 쪽에서는 또 정훈 선수가 있는데 한동희 선수는 3루뿐만 아니라 또 이 선수가 이대호 선수가 빠진 지명타자, 4번 타자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전준우, 잭렉스 그리고 고승민 선수가 외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또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이제 황성빈 선수가 있죠. 또 황성빈 선수가 제4의 외야수로서 좋은 역할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또 내야 백업인 뭐 김민수, 한태양, 이학주 뭐 이런 선수들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주전들이 좀 빠질 수 있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또 준비를 잘 해야 롯데가 기대보다 좋은 시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롯데도 이 저는 가을야구 진출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5강 후보에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전력을 갖췄다. 그러나 이제 롯데가 이 가을야구를 한 지 꽤 됐죠. 그래서 이 기세에 한번 떨어지게 되면 이대호 같은 또 리더가 있을 때에도 지난해에도 잘 나가다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구심점이 없으니까 요런 부분을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요게 또 유강남 선수, 노진혁 선수, 한현희 선수 새로운 선수들이 와서 또 정신적인 부분까지 좀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보겠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보다 뭐 김상수가 빠지긴 했지만 뭐 큰 변화는 없고 오히려 이 팀은 보강 포인트가 없었다는 게 좀 아쉬울 정도로 지난해 가을야구를 못 갔잖아요. 그럼 보강을 해야 되는데 보강을 안 했죠. 예, 결국에는 구자욱 선수가 살아나야 되고 외야에도 김현준이라는 선수가 발견이 됐는데 완전한 주전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더 잘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피렐라가 또 골든글러브를 차지를 했죠. 피렐라도 뭐 지난해에는 오히려 부상 없이 발바닥 부상 없이 많은 시간을 좌익수로 소화를 하면서 타격 성적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무대에 완벽히 적응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오재일 선수도 나이가 있어요. 지명타자 자리를 뭐 강민호라든지 피렐라라든지 이런 선수들과 번갈아가면서 맡아줘야 되는데 이러려면 역시 뭐 백업 내야수인 이성규 선수의 또 활약이 필요하고 또 오선진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내야에서는 뭐 이재현, 김영우, 또 김지찬 젊은 선수들이 지난해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원석 선수도 이제 3루, 1루 지명타자를 번갈아가면서 해야 된다면 3루수 쪽에서도 뭐 잠깐 이제 올라왔었던 뭐 이혜승 선수라든지 또 박진만의 남자 강하늘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포수 쪽은 뭐 걱정할 게 없죠. 뭐 강민호, 김태군, 김재성까지 3명의 포수를 다 돌리면서 시즌을 했는데 오히려 3명의 포수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엔 좀 어려우니까 적당히 뭐 지명타자라든지 뭐 분배가 좀 필요한 상황 박진만 감독이 슬기롭게 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삼성도 두산이랑 똑같아요. 불펜 쪽은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오승환 선수 지금 이제 이 나이에 오승환을 밀어낼 불펜이 안 보인다는 게 삼성의 좀 걱정거리죠. 네, 분명히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쯤 되면 마무리해서 내려올 법도 한데 삼성에서 뭐 최충현이라든지 뭐 좌완 이승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좀 오승환 선수를 결국에는 밀어내야 할 것 같고 이외에도 이제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문용익 선수라든지 또 우완 이승현 선수라든지 또 이런 선수들이 좀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펜에서 다양한 선수들이 좀 나와서 야수만큼이나 젊은 선수들에게 좀 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삼성도 이 뷰캐넌, 수아레즈, 원태인 빼고는 선발 자원 다 경쟁입니다. 투수진의 물음표가 아마 10개 구단 가운데서 하나와 함께 제일 많을 겁니다. 어쩌면 선발진 자체는 하나보다도 더 안 좋을 수 있다. 물론 1, 2, 3 펀치는 강력합니다만 4, 5 선발
너무 자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최채영 선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삼성은 그런 부분이 약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기아 타이거즈 보겠습니다. 기아는 뭐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만 뭐 약점인 포지션들이 많죠. 사실 최영우 선수도 이제 주전 라인업에서 이제는 빠져야죠.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수 쪽에서도 박동원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주요상 선수가 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엔 또 한승택 선수와 주요상 선수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황대인 선수도 1루에 아쉽지만 대체자가 없어요. 네, 그래서 황대인을 밀어낼 수 있는 1루수가 나오지 않는 것도 좀 아쉽고, 또 김도영 어디에 자리를 잡을지 좀 애매하죠. 류지혁을 1루로 밀어내고 김도영이 3루로 들어가야 합니다만 김종국 감독이 올해는 과감하게 그걸 좀 기다려줄 수가 있을지. 사실 기아의 무리수는 지난해 개막전 1번 타자 3루수 김도영, 여기부터 저는 시작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또 백업에도 있는데 김종국 감독이 잘 안 쓰죠. 네, 그런 게 좀 문제고, 이창진, 소크라테스, 나성범, 그리고 이제 백업으로는 뭐 고종욱 선수라든지 김호령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어서 외야는 좀 오케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최영호를 좀 이우성 선수가 거포자원이니까 밀어내면서 주전으로 올라서는 그런 그림이, 이우성도 지난해 좋은 임팩트를 보여줄 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우성, 뭐 김석환 이런 유망주들을 좀 쓰는 한 해가, 사실 지난해 그렇게 했으면 올해 좀 더 강력한 전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지를 못했고, 또 최원준을 오매불망 기다려야 하는 상태고, 투수 쪽에서는 뭐 새로운 외국인 투수들이 왔죠. 뭐 메디나와 앤더슨이 왔는데 이 선수들은 상수로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아 외국인 투수들 맨날 실패한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양현종 선수라든지 이일희 선수가 있지만 이일희도 고정적으로 선발로 기복 없이 돌아줘야 되고, 또 5선발에는 임기영 선수나 윤영철 선수가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결국에는 임기영도 경쟁해서 이기려면 지난해보다 더 잘해야 되고, 불펜 쪽에서 뭐 장현식 선수가 수술을 받아서 이것도 비상이고, 정혜영 선수도 좀 충격의 블론 세이브를 할 때가 몇 번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다시 폼 회복을 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김대유 선수가 왔다는 거는 그래도 불펜 쪽에서 어느 정도 숨통을 좀 돌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불펜에서 이렇게 전천후 역할을 해줄 선수가 이제는 윤중현 선수밖에 없습니다. 윤중현 선수가 지난해처럼 또 고생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 또 이준영이라든지 또 이번에 진롱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인 뭐 최지민 선수라든지 이렇게 정한 쪽에서 조금 해줘야 될 선수들이 있고, 또 기존에 있던 뭐 장현식이 돌아와서 또 당연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뭐 전상현 선수나 또 김기훈 선수나 이렇게 불펜 뎁스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젊은 선수들이 좀 터트려줘야죠. 상당히 좀 어려워요. 네, 상황이. 김종국 감독이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성적보다도 육성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권희동이나 이명기 남아있잖아요. 네, 정찬원도 남아있고, 지금 하나가 FA 3명을 사서 더는 못 사는데 사인앤트레이드로는 데려올 수가 있거든요. 솔직히 이 윤호솔을 어쨌든 보상선수로 보냈는데 윤호솔 정도의 선수들 하나에 많습니다. 사인앤트레이드에서 이명기라도 데려오고 권희동이라도 데려와야죠. 점점 폼이 떨어지는 노수광에게 외야 한 자리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그레디가 중견수가 안 되는 선수예요. 코너 외야수, 특히나 좌익수를 봐줘야 되고, 최은성이 우익수를 본다면 중견수는 수비가 좋은 선수가 와야 되기 때문에 외야 쪽이 좀 보강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중견수를 기존의 유망주들인 뭐 유로결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한테 맡겨야 되죠. 그래서 이 하나는 중견수 자리 아직 더 해야 된다. 센터라인 포수 2루수는 됐는데 지금 유격수는 음주운전으로 나가리가 됐고, 오선진을 데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 선수도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고, 결국에는 뭐 박정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좀 기회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래서 뭐 하나는 뭐 김태현 선수도 잘해줘야 되고, 또 김인환 선수도 지난해 반짝이면 안 되고, 투수 쪽은 뭐 페냐와 재계약을 했고 스미스 선수가 또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선발에 어쨌든 장민재가 지난해 좋은 모습을 보였고, 문동주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고, 완성이 어느 정도 돼 있고, 또 김민우 선수가 지난해처럼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난해 이제 새 포지션으로 투구폼을 바꾸면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문동주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하나도 지난해보다는 많은 승수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역시 불펜 쪽에서 한승혁 선수가 왔죠. 한승혁 선수를 좀 불펜으로 쓰면서 윤호수 선수의 자리를 메꾸고, 또 김종수, 뭐 김범수, 마무리인 이제 강재민, 여기에 정우람 선수가 분명히 살아나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본인이 또 올 시즌 주장을 맡았기 때문에 잘해야 되고, 수베로 감독의 마지막, 과연 수베로 감독이 5강이라는 기적을 써서 재계약을 할 수 있을지, 문동주나 김서현이나 이런 유망주들이 터지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나는 올해는 꼴찌 탈출 목표를 좀 해야겠죠. 그렇게 하나까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 이제 거의 다 쳤는데요. 자, 다음 영상도 설특집 30분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빨리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